익산 마동에서 일상을 여행처럼 즐겨볼까요? 동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재미와 숨겨진 보물까지 찾으며 구석구석 떠나는 색다른 여행 어떠세요? 아무 데나 나와서 앉아서 바람 쐬고 거리 운동도 하고 여기 좋잖아요. 시원하고. 익산 마동공원의 준공을 축하합니다. 익산 도심 속 아주 멋진 공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시숲 익산 마동공원. 오늘은 저와 함께 익산 마동공원 산책하면서 아주 멋진 동네 여행 떠나보실까요? 도심에 새롭게 탄생한 공원. 먼저 걸어볼까요? 이렇게 도심 속 한가운데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익산 마동은 옛날 전주를 거쳐 서울로 가며 말에게 물을 먹인 곳이라 해서 마동이라 불렸는데요. 이곳에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할 공원이 만들어져 아이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만들고 가족들은 함께 휴식할 장소가 생긴 것이죠. 저희 집 앞인데 너무 가깝고 앞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마동에 볼 거, 놀 거, 먹을 거 많아요. 마동공원 갔다 솜리문화예술회관 둘러볼까요? 이곳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 작가들은 대중과 소통하고 시민들은 삶의 만족감을 올리는 기회가 있는 장소랍니다. 와, 동네에서 이런 멋진 전시를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전시회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어떤 곳이에요? 이리의 옛 이름인 솜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96년 11월에 문화예술의 증진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연을 위해서 개관하였고요. 많은 시민들이 오시면서 가시면서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지만 이곳에선 다양한 예술 공연이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낯선 여행자에게도 좋은 힐링 장소가 되겠죠. 이렇게 동네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전시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마동 여행, 이젠 근대 역사 유산 찾기입니다. 제가 익산 마동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전북대학교의 익산 캠퍼스입니다. 근데 이곳이 옛날에는 농민고등학교 자리였다고 해요. 1922년 이리 농민학교가 설립된 이후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캠퍼스인데요. 이 학교 출신으로 무장 항일 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이상훈 의사 추모탑과 한센병을 앓으면서도 작품을 쓴 한하운 시인의 시비가 여기 있죠.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리 들리리. 눈여겨봐야 할 건축물이 저기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요? 이 건물이 익산의 근대 역사 유산이래요. 요새는 이런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익산에 오니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네요. 1960년대 세워진 건물인데 그 근대기의 건축적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면에서 빨간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했으면서 현관 포치 부분이나 아니면 대칭적으로 건물을 구성하면서 뒤에 창 부분에 돌로 장식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낭만적인 산책도 즐겨볼까요? 고즈넉한 느낌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이곳이 딱인데요. 오랜 세월을 간직한 수목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운동 오고, 여기 산책으로 나오고. 아, 그늘이 좋잖냐. 이거 몇백 년 된 나무여, 저게. 익산 마동에서 시간 여행은 이곳이네요.
걷다 보니 배고파진 시간, 먹거리 빠지면 서운하죠? 마동에서 숨은 맛집 찾았나요? 요즘 SNS나 블로그에 홍보성 게시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맛집은 이런 동네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곳이 진짜 맛집이죠. 어머나, 예상 적중! 맛있는 음식들이 입맛 돌게 만드네요. 진짜 다양하게 나오고 우럭 된장찌개 장어에 삼겹살 주물럭까지 지금 양도 이렇게 푸짐하고 맛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이 마동 계시는 주변 어르신들 또 기관분들 점심때는 약간의 웨이팅이 있을 만큼이나 많이 오고 계세요. 이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주신다는 거니 찬 하나하나의 디테일과 이 푸짐한 한상이 정말 맛있다는 거거든요. 친근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정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밥상, 맛있게 먹어줘야죠. 갖가지 재료 넣고 취향껏 쌈을 싸서 크게 한 입. 엄마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대로? 아. 너무 맛있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먹는 그 느낌처럼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은 밥은 여행지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놓는데요. 자꾸 먹는 걸 보니 점수 따기 성공! 재료들의 그 각자의 신선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그 맛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이 조화가 어우러져서 입안에서는 진짜 환상적인 맛을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산 도심 한복판에 4개의 근린공원이 만들어진다. 여의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공원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익산 마동공원의 준공을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미리 마동공원을 막 둘러보고 왔는데 산책 코스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심 속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게 놀랍죠. 이게 공원 지역이 해제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구사일생으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든 겁니다. 공원 그 구역 중에서 이미 폐쇄에 든 지역은 아파트를 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70% 면적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오늘 시민들한테 돌려드린 겁니다. 도심 속에 있다는 것이 힐링 도시고 쉬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생활 환경이 될 익산 마동공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조금 더 많은 볼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처음과 똑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생긴 공원은 사람들에게 행복입니다. 공원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푸짐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우리 동네 이야기 만나러 익산 마동공원으로 놀러오세요. That's what makes you beautiful.